오디션 프로그램 나오셨어요. 무대에서 싸우진 않았나요? 많이 싸웠어요. 짜증나게 하더라고요. 준비하면서. 아니, 쌍둥이 준비하면은 좀 티격태격할 것 같아서. 근데 그런 거 있어요. 네. 이게 노래를 할 때 일단 열심히 프로답게 해야 되니까 네, 막 네. 싸우고 막 평소에 막 이렇게 하다가 네. 노래 부르면 노래 막 해간다. 저희 실장님 그게 너무 웃겨갖고 영상을 찍어 놓으셨더라고요. 네. 진짜 노래할 때는 대단하다. 하다 끝나니까 프로다. 대단하다. 대단해. 아니 무대 위와 무대 아래의 모습도 다를 수 있는 수도 있잖아. 그렇죠. 그럴 수 충분히 그럴 수 있지. 많이 싸우잖아요 사실. 계속 부산 사투리 귀엽다라는 말씀들 이어지고 있네요. 부산 사투리 안 쓰는 것 같은데 이상하네 맞지? 맞지? 그대로 같은데 맞지? 아니 너무 귀여워가지고 계속 듣게 돼요.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좋아. 이상형 눈이 네. 눈이 이따만 해야 됩니다. 눈이 커야 된다. 눈이 이뻐야 됩니다. 민선 민정 씨 상당히 지금 눈이 눈은 말이냐? 기분이 좋지가 않네. 눈이 걱정해가지고 눈이 해가지고 불쾌하다 불쾌하다. 바로 쳐내버리네요. 오케이 오케이. 저희가 그 골든 이 다른 방 아니 아 그래요? 네. KLN 아 K 어 얘기해도 되나요? 되나요? 아 뭐 말고 KLN의 골든 마이크에서 보여드렸던 네. 얄미운 사람이라는 곡 띄워드리겠습니다. 오케이 좋습니다. 얄미운 사람. 여러분 또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우리 또 트윙걸스가 정말 멋진 모습 많이 보여줬었는데 그렇죠. 그때 함께 불렀던 노래 얄미운 사람 여러분께 좀 들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트윙걸스의 라이브로 이어가 봅니다. 얄미운 사람. 슬픈 음악처럼 이 마음 울려놓고 저 멀리 떠나간 사람 미련만 남겨놓고 돌아가느냐 hey! 얄미운 사람 미련 때문인가 멍들은 이내 가슴 아픔만 주고 간 사람 정 주고 말은 주고 사랑도 줬지만 지금은 남이 되어 떠나가느냐 이들의 아픔을 난 가져가도 아 예민 사람 박수 hey! 사랑만 남겨놓고 떠나가느냐 hey! 얄미운 사람 슬픈 음악처럼 이 마음을 울려놓고 저 멀리 떠나가 내 가슴 아픔만 주고 가